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7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혼란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처음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라 가정에서는 많이 어색한 점도 많은 줄 압니다. 예배 순서에 대한 자막도 다음 주에 준비해서 순서마다 안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에 문을 폐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왔는데 낯선 분이 교회 문 폐쇄했습니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로 부임한 관리집사님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한 주간 두 주간 빠졌더니 어떤 낯선 분이 교회 와 있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또 새로 부임하신 분이 누군지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아주 긴 터널을 통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터널이 지금 중간 지점인지 아니면 시작인지 마지막 부분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빨리 이 긴 터널이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고 또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앙과 재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욕심과 죄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언약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양인이라고 혐오감을 보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나라는 이 바이러스 발발 당시에 지역에 대한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당부까지 했습니다만은 미주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손가락으로 그 보탄을 눌렀다고 온갖 욕을 다 얻어먹었답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보이면 저 멀리서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그만 돌아서 버린답니다. 참 슬픈 소식입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더욱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째,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들었던 말이 아니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십시오. 수없이 많이 듣던 말이지만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 기억하시죠? 이 두 마디만 확실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와 믿음이란 두 단어 말입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시간과 날들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거나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당이 없는 성전이 없는 빌립보에서는 부득이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3.1절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주님께만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자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되 시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배당 문에 못질을 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만 섬겨드리는 우리들이 시사 참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예배당 문은 걸어 잠궜지만은 산에서 토굴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세월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은 이와 같이 예배당 문은 잠궜지만은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35년 만에 이 나라의 광복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선열들이 부르던 애국가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그 곡에 맞추어서 애국가를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애국가 가사 속에 나오는 것처럼 동해 바닷물이 다 마르고 백두산이 다 달아서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만 예배드렸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1편입니다. 잠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니. 시편 기자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제가 이 시편 91편을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요,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 선교사가 댓글을 올렸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시편 91편을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와 같은 말씀으로 여기며 외우고 또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고 그렇게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극한, 지금 번역에는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극한 염병에서도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본문 4절 하반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어린이들과 학생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은밀한 하나님의 은밀한 그 그늘 아래 사는 자로서 우리가 누릴 복과 승리하게 될 은약의 말씀을 우리는 시편 91편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탁을 드렸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지존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가는 우리들은 그분에게 간구하고 그분에게 무릎 꿇는 일 이상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찬송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결과적으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전화위복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자승어 잘 아시죠? 바꿀전 재앙화, 재앙이 바뀌어서 위복복이 된다. 사울이라는 왕이 악기가 들렸어요. 병이 들었어요. 지독한 병이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악기가 놀라서 달아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평소에 요사밧 왕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요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마온 사람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거대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요사밧 왕이 봤을 때 중과부적이에요. 막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요사밧은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드고와 뜰로 나아갑니다. 기억하기 좋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다시 말씀드릴까요? 역대하 20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요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하리라 하고. 자, 정말 중요한 것은 21절 말씀 이어집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찬양한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 중입니다. 적군은 지금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칼을 들고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노래하는 찬양대원들이 예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맞서서 나가는데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자,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느 정도 패했느냐? 23절에 보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다 죽였어요. 자기들끼리.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서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지존자의 그늘 아래 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찬양이며 말씀입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역사와 한국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말입니다. 나라에 위기가 있고 재난을 당할 때 오히려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하는 자들. 군대에서 쓰는 말이지만 필승의 신념. 우리는 이긴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때마다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했습니다. 전화위복의 역사를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도 가만히 보면요, 재난이 있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전염병이 돈다든지 극한 상황에 이르면 하늘을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고 임금을 욕하고 이거 누구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경우 우리 역사 속에서도요, 그런 경우에 단 한 번도 성공적인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이들, 잠시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네. 엄마, 아빠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오늘의 여러분들이 있었을까요? 과거에도 우리나라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천연두, 콜레라, 이질, 독감, 무서운 질병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할아버지나 할머니, 엄마, 아빠는 이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신앙과 믿음으로 이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당도 함께 모일 수 없다 하는데 에라, 그게 아니고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며 우리 가정을 예배당으로 여기며 지금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요사밧처럼, 우리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기도하며 찬송으로 이겼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장 많이 부르던 찬송이 338장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짐 것 같은 고생이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겨왔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겨야 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겨오신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이 3.1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고통받으신 그 거룩한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순절 첫 주일에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외출을 삼가하고 가고 싶은 곳 가지 말고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즐기고 싶어도 참아라, 인내해라.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더 큰 환난이 올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몰라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터널의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시작인지도 몰라요. 아니 중간쯤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참고 이겨야 합니다.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님이 제게 보내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러나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장하시고 승리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3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전쟁 영화 좋아하시죠? 전쟁 영화 재미있죠? 전쟁하는 거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화가 재미있는 이유는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재미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는 것만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전쟁 구경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 대한 분명한 은약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시편 91편을 읽었습니다. 저는 빨리 시편 92편을 읽을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92편은 안식일날, 주일날 성전으로 향하며 나가는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속한 시일 내에 우리들도 성전으로 나아가며 예배당으로 나오며 이 찬송을 부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 92편 4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한 일로 나를 기쁘게 하였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지난주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요,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기고 극복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 거함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는 이 구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정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똑같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할 때에, 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으키는 내 백성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혹한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선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3.1절 아침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회개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진보다 보수다 하며 싸우고 서로 저주하며 타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다툼으로 일관된 오늘의 현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스스로 낮추기보다는 교만하다 못해 주의 얼굴을 찾기보다는 지식과 돈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찾기보다는 분열의 영에 이끌려 거짓과 음란과 이중적인 인격과 자기 아늘의 안일에 빠지셨음을 회개합니다. 애매하게 질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이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악전고토하는 의료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사모하며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 장차 주님의 몸된 교회 지도자로 자라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앞길에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에도 기도 응답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에서 외국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언제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치유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놀라운 능력을 베푸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